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시장 차기 주도급 윤곽이 조금씩 나타나고는 있지만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세 연속성이 확실치 않은 가운데 수급 개선을 바탕으로 시세가 연속적으로 나는 신고가 종목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시장 상황 간략히 요약해드리면 지난주 후반부터 미국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긍정적인 발언으로 반등에 성공한 증시는 비록 다시 부채 한도 협상이 교착 상태로 빠져드는 상황이 되었지만 시장은 미국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우세하며 저점을 높이는 중입니다. 특히 6월 FOMC에서 금리 동결 확률이 70%가 넘어가면서 환율에서 달러와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에 따른 외국인 매수세도 연일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은 최근 5거래일 동안 코스피 1조 8천억 원 가까이 순매수하였고 코스닥 역시 3,700억 원대 순매수를 기록 중입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받았던 전기전자, 건설, 조선업 반등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반도체의 경우 2분기 재고 고점에 따른 업황 바닥 공감대가 강하게 형성되면서 대형주뿐만 아니라 중소형주 역시도 강한 반등세를 시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업종 전반적인 강세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개별적으로 실적이나 모멘텀을 보유한 종목은 차별화된 주가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던 종목 위주로 주가 상승 연속성이 유지되는 종목들도 많이 발견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기록한 종목 중에서 수급 개선세가 뚜렷하고 주가 상승 연속성으로 인한 신고가 기록 종목에 주목하는 전략도 고려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수급 개선 중인 신고가 종목에 주목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자, 그러면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이수페타시스는 전일 장중 11,700원까지 상승해 52주 신고가를 기록하였습니다. 신고가 기록한 배경에는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실적 차별화가 지속되면서 기판주 대장주로 확실하게 등극 중인데 이번 1분기 실적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2.3% 증가한 212억 원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 수준은 다른 기판 업체와 비교하면 확실한 차별점이 있는데 10택이 300억대 적자를 기록했고 코리아 서킷은 46억 원 적자, 대덕전자 역시 전년 대비 71% 감소한 176억 원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에 비해서 실적이 매우 돋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좋은 실적은 AI 기반의 고객사들의 실적 증가에 기인하는데 5월 초 제4공장을 준공해 연간 최대 2천억 원 생산설비를 확보하여 하반기 실적 증가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고다층 MLB를 생산할 수 있는 사업자가 제한적이어서 이러한 실적 고공행진은 당분간 더 지속될 수 있는데 여기에 미중 분쟁으로 인한 미국 고객사들의 중국 업체 배제 현상도 실적 성장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수급 상황은 5월 이후 외인 기간 순매수 중인데요. 5월에만 외국인 175억 원, 기간 126억 원 누적 순매수 중입니다. 현재 주가 수준이 PER 7.7배에 불과하다는 점도 추가 상승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호성 첨단 소재입니다. 동사는 지난해 8월 이후 신고가인 45만 8,500원으로 마감했는데 탄소 중립시대와 우주항공시대의 지속적 수혜가 예상되면서 점진적인 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호성 첨단 소재는 타이어 코드와 탄소 섬유 제조업체로 현재는 타이어 매출 비중이 더 크지만 향후 탄소 섬유 실적 비중이 더 커지면서 기업 가치 증가가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특히 탄소 섬유는 꾸준한 증설로 실적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는데 최근 시장 지배력 강화를 위해 탄소 섬유 플랜트 건설 계획을 1년 앞당길 것으로 전망되면서 실적 성장이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순차적인 증설을 통해 올해 탄소 섬유 매출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고 내년에는 탄소 섬유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밸류에이션 저평가 국면을 탈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주가 수준은 PER 11배로 중국 업체가 40배 수준으로 평가받는 것에 비해 현저한 저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 성장 동력으로 지난해 우주 방산용 고부가 고강도 탄소 섬유를 세계 세 번째로 개발했는데
오는 2025년부터 상업 생산 개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에도 또 한 번 주가 리레이팅 국면을 맞이할 전망입니다. 수급도 외국인 기관 모두 순매수 중인데요. 5월에만 외국인 154억 원, 기관 353억 원을 순매수하여 좋은 수급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리겠지만 점진적 계단식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급 개선 중인 신고가 종목 중에서 두 종목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수 페타시스와 효성 첨단 소재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